가만히서 보니까 비행기가 다 타더라고요. 우리 전투공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우리가 분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의 취지는 우리 이제 우리 박찬용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 시기에 장성에서 넘어온 인민군하고 영성강 건너에 있는 우리 북군하고 경찰들하고 격전했던 분단의 정말 가슴 아픈 장소거든요. 행정구 역상은 이게 이제 광산구 구청장 와겠습니다만 또 다리는 또 북부청에서 관리를 한다더라고요. 뭐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는 이제 뭐 나도 하더라도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뜨거운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좀 좁지만은 행사를 준비했고요. 이제 2부 행사는 넓게 잡아놨습니다.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한동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평화의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고 제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있고 이제 강제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2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경은 어떻는데요? 이제 여기 가까운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준 박사님이신데요.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통일연구원, 저는 민족통일연구원을 시작해서 통일연구원에서 30년 동안 공직하시다가 우석대 교수로 또 현재 국민대 교수로 계십니다. 박전현준 박사님입니다. 티비는 많이 봤었죠? 네. 뭐 YTN에서 또 뭐 JTBC에서 특집하면 나오시는 전현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역시장님 지금 베이징에 가셨거든요. 7월 12일 수영선수권대회 행사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정종계 부지사 다음으로 이게 이제 보통 행정구역상 광산구청이라서 지금 문진청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아마 광산구에 새해 밀려서 지금 안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김삼호 광산구청장 네. 다음에 이제 전남대 총장님이 통일교육센터 사태장이신데요. 지금 평창으로 어디로 출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한은미 이제 부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거 워낙 격전이라서 이 프라카드도 떨어지네요. 남자북이 근접돼서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가 아닌가 지금 좀 엉망진창이죠. 우리 김현우 사장님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합창단 분들이 통일교육센터에서 작년부터 통일부 지원을 받아서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작년에 곡도 만들고 또 충장 축제 때도 저희들이 폐막식에 직접 덕중 앞에 생사했었고요. 올해도 충장 축제 때도 아마 잘하면은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만나주실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통일 합창단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백두에서 한라 그렇잖아요. 통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백두 한라 통일연대 한라 백두인가요? 네, 저는 백두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라 백두든 백두 한라든 한백이든 백산이든 큰 이름을 가지고 통일운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분들 오셨습니다. 홍희화 전 시의원 예 오셨고요. 예. 오늘 행사 이 곳을 이제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우리 김안나 여기 이제 메디컬 센터장도 하고 계시면서 또 산탄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격전지장 김안나 교수님. 또 우리 김소정 관장님 특별히 오늘 음악회 총 감독이신데요. 김소정 박사님이십니다. 또 나름 알약에 타신 분 계시면은 몇 분 참여할게요. 소식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박명심 회장님 오셨던데 박명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아 우리 박명심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평화통일포럼 강주 대표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그 네빈이 오시면은 추가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정병석 총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오신다고 이제 확약을 해주셨는데 불가피하게 또 무슨 일이 생기셔가지고 예, 우리 그 한영미 부총장님께서 오셨거든요. 한영미 부총장님의 예, 인사말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될 자리인데요. 이렇게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늘 이 행사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월요일에도 서울에서 여기 통일위원회 그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 지역의 또 활동을 제가 발표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대신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2의 북미 또 그런 회담에 조금 뭔가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냉정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우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속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바램이 늘 모아져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 화합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러한 활동들과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또 그 마음이 불씨가 되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모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석 총장님께서 사실은 여기 앞에 보면 인사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서 좀 본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동북 아시아 한반도 이런 통일 환경 변화가 좀 어둡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시기에 또 통일 외교 안보의 전문가이신 전현진 박사님 모시고 오늘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또 같이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이어지는 음악회가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5.18 기념관에서 조금 격식을 차린 그런 행사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편한 느낌의 또 특색이 있는 그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 광주 통일교육센터의 시민과 또 여러 관계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이 거의 마무리되가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 또 아름다운 추억까지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은미 부총장님께서 상당한 미인이시죠? 네. 미인 못지않게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지금 그러면 읽어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일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전남대 정경석 총장님 또 한은미 부총장님 우리 통일교육센터 준비해 주신 것을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강주시 행정을 하면서 마음 든든합니다. 특히 우리 전현준 박사님께서는 무속대 재직 중입니다만 통일 전문가고 오늘 토론할 때도 통일 전문가들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마치 지금 잠시 남북관계가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북관계가 좋게 돼가지고 전쟁의 위협이 제거됐고 앞으로 이제 북한도 더 개방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 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남북의 협조를 위해서 문화 체육 교류라든가 또 인도적 지원 또한 신재생 에너지 마을 지원을 한전과 협동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무엇보다도 얼마 안 남았죠. 40일 남았죠.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7월 12일부터 우리 강주에서 열립니다. 한 200개 나라에서 15,000명 선수하고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가 TV로 생중계를 보는 그런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계기로 저희들 끝까지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의해서 오게 되는 또 다른 남북관계 진전과 또한 세계 선수권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위상이 좀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신명나게 토크 콘서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우리 또 안무도 하고 좀 이따 그 어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결집해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앞당기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서 저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자리를 준비하시고 마련해주신 관계자님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해주시고 좀 더 공연해주시고 합창해주시고 하실 이런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김상호 청장님 특별히 이제 강남구 관내라고 오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하고 동문입니다만은 같은 뜻을 먼저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종재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 광산구 지역입니다. 바로 이 다리 건너면은 북구거든요. 여기는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광산구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김상호 우리 광산구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염원하시는 시민 여러분, 또 통일 일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삼동교는 참 운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삼동교 건너서 북구 쪽으로 쭉 그 강변을 따라서 신가동 오는 그 길에 또 진검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산책 코스가 있거든요. 여름날 저녁에 이 영산강을 낀 산동교 주변 산책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산구도 통일 그리워하고 같이 합니다. 지난 4월 26일날 광산구에서 통일열차라는 것을 운행을 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차를 전세를 내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4월 1일날 인터넷 예약을 받았는데 15분 만에 300석 만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원이 겁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늦어가지고 흘려고 보니까 다 끝났다고 이거 뭔 짓이에요 하면서 겁나게 했는데요. 정말로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시민 모두가 국민 모두가 좀 염원하는 거다 이걸 확인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 열차를 타고 도라산까지 왕복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강연도 하고 영상도 봤습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일은 이제 선택의 이렇게 봅니다. 통일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사항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그 휴대폰 팔아서 돈 벌었고 뭐 반도체 팔아서 돈 벌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통일 대박이라는 이야기 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땅에 뭔가 우리가 들어가서 토목이든 건축이든 하면서 경제가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 어머니, 전문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또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간에 다양한 왕래가 돼야 됩니다. 광산구도 북한의 적당한 군하고 자매결을 맺어갖고 맨날 사람 죽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일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이 통일에 접근하는 통일은 운명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통일병을 낮춘 거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토론하는 것이 또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맞죠? 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 같이 노래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부총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전현준 박사님을 모시고
통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준 박사님 그럼 계십니까? 뒤에? 네, 전 마이크 때문에 육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향에 와서 또 우리 고향분들 뵙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 신가라는 데가 옛날에는 저희 큰 고모 댁이었었는데 극락강역에서 한참 걸어가지고 그 신가리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저는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신가리를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뭐 특별히 아는 채 하려고 뭐 서울 색깔이 온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세요. 사실은 우리 국민 수준이 엄청 높아, 엄청 높아가지고 괜히 뭐 시원찮게 아는 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은 민주의식도 높고 통일의식도 높고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듣지 않았죠? 뭘? 우리가 남북한이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사선으로 갈라져 있지만, 솔직히 북한에서 마음 먹고 뭐 미사일이나 다연장보다 장사령보다 빵빵빵빵 쏘면 광주는 또 오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다마는 수도권은 이제 웃자고 웃자고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6월 12일 날 또 싱가포르에서 한번 또 만났죠. 트럼프하고 김정은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지금 북한과 대화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전라도식으로 합시다. 그렇게는 안 했겠죠. 왜 내가 북한과 김정은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나도 한번 그냥 갈겨버리려고 북한을. 북한 전역을 갈겨버리려고 그 유명한 미군 장군들, 장성들을 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됩니다. 왜? 너무 많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약간 최대로 잡으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뭐 미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3천만 명이 죽는다는 거야.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요즘은 네이버 다 있죠. 핸드폰 다 있죠. 스마트폰. 쳐보면 알아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랑하기를 내가 아니고 다른 누가 대통령이 만약 됐으면 진정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다. 내가 아니까 지금 전쟁을 안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른 누가 누굴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 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즉 한 번도 전쟁 났대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을 사랑하고 김정은과 케미가 맞아서 궁합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트럼프가 막 또라이다 뭐다 막 그러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계속하고 다음에도 또 대통령이 해야 돼요. 어쨌거나. 일단 뭐 전쟁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국제정치는 한번 접어서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 같진 않거든. 특히 광주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제 그렇지만 내가 뭐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세상 맛 안 그래. 특히 국제정치는 특히 힘 있는 나라일수록 그거 안 지킵니다. 이게 언제 다시 트럼프가 마음이 변해갖고 총 빼가지고 소비영화 있죠? 인디안 죽이듯이 빵 이렇게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먹겠다.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다 그러시잖아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굿이 굿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말려야 되는 입장인 거죠. 뭘 힘이 있어 말리냐?
트럼프가 말든냐, 김정은이가 말든냐, 뭐 시진핑이가 말든냐, 아베가 말든냐, 아무도 우리나라 말 안 듣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말린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까지 아니면 내가 애가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딱 안보실장으로 앉아있어야지. 정의용이 대신에 내가 거기 앉아있어야지.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게 쉽진 않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나라가 할 일인데, 저는 이제 좀 자유스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도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How to?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까지는 난 잘 몰라. 그러나 어떻든 말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말려야 돼. 특히 이제 핵 문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핵 문제가 걸려. 북한 핵 문제. 응? 기승전 북한 핵 문제. 예? 뭐 잘 나가다가 딱 걸리는 게 북한 핵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진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사실은 이제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50년대 중반, 최소한 한 58년 이때부터 북한이 핵 개발에 김일성, 특히 김일성 당시 김일성 수상이 굉장히 핵문제, 핵무기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디처럼?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방 빵 떨지니까 일본 이제 천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황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일왕. 일본 왕이 한과 했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도 막 중공군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미군이 막 이제 막 밀렸잖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핵 써야 된다. 메가더 장군이 막 핵 쓰게 해주십시오. 막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헉 해가지고 그래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 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김일성.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다. 핵전쟁. 그리고 이 핵전쟁을 막으려면 내지는 핵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찍부터 머리 좋은 김일성 대학 출신들, 김일성 대학 물리학과 출신들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소련으로 막 유학 보내고 핵 개발에 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알았어요. 다만 그것이 본격화된 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93년? 94년, 1993년, 94년 이때 핵 문제가 막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때 뭐 전쟁 나라고 또 난리 했잖아. 한번 서울 불바다 박영수라고 북한 회담 대표가 뭐 서울 불바다로 얘기해가지고 그 전후 맥락 다 끌어버리고 불바다 된다. 우리 뭐 너희들은 운전할 거 같냐? 너희도 불바다 된다. 이것만 계속 방송해가지고 또 다 유혹해먹고 말하자면.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어요. 1994년 10월 21일 날 북한과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두 개를 지어준다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잘 된 거죠. 근데 왜 안 됐게? 그게 그 좋은 합의가 왜 안 지켜졌게? 솔직히 이건 팩트인데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해. 사람들 미국 무서우니까. 뭘 미국이 안 지킨 거예요. 왜 안 지켰냐? 간단해요. 북한 콩 마음 다 안 해. 그때 자 보세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동서독이 이제 90년이 통일되고 그 바람에 또 사회주의권이 와라라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련까지도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경제가 폭망했어요.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다가 정말 신적인 존재인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7월 며칠? 8일 날.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존재가 죽으니까 그때 뭐 남한 전문가 저는 아니야. 남한 전문가 뭐 세계 뭐 석학들이 다 뭐라고 하잖아. 그건 3일 내에 망하는데 안 망하면 장을 짓지. 이제 조금 봐준 사람이 3년. 쨔쨔 봐준 사람이 3년 내에 망한다. 그리고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3일 내에 망한다. 다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괜히 뭐 제네바비 지킬 필요 없지. 뭐 경수로 빨리빨리 지어주고 뭐 이를테면 뭐 식량 지원해주고 뭐 수교해주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아니 곧 망할 놈들 곧 죄송합니다. 이것도 웃자고 곧 돼질 놈들 내가 살려줄게. 뭐 하냐 그래봐. 안 지켜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돌아가시면 계시지.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까지. 응?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핵 요즘 PT 됩니다. 네. 사용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때 보면 이제 얘기하면 또 한 번 또 시간을 놓고 돈을 놓고 시간을 놓고 그 중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북한 핵을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 미국이 깼어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참 또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걸 갖다가 또 미국이 안 지킨 거야. 합의를. 뭐 여기 이런 얘기하면 또 어쨌는데 BDA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바쿠델타 아시아 마카오 있는 그 은행을 이제 미국이 때려잡아요. 거기에 북한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송금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화가 나니까 이제 2006년